인플레이션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포장해서 자꾸 숨겨놓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그렇고 뭐 앨런 의장도 그렇고 앨런 의장이 이제 파월 의장의 앨런 의장이 아니죠. 지금 앨런 재무부 장관인데 앨런 재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미리 좀 인플레이션을 우려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FED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경제 충격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장관격에서 좀 관련 없는 쪽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외국인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포지션 중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도 3,300억 정도 현 기준으로 약 추정치로 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00억에 1,300억 사이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5월 11일자부터는 지속적인 매도라는 겁니다. 2조, 뭐 2조 7천억, 1조 4천억 코스피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그다음에 한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서 이제 또 맞물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택트와 언택트의 구분에서 택트와 언택트는 안타깝지만 좀 양분화된, 이분화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항공주와 여행 레저주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택트, 즉 컨택트, 즉 미팅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만나는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에 반면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 언택트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도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택트의 대표주자죠. 가상화폐 관련된 섹터들이 물론 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컨택트 시장의 개화가 주시장은 좀 다소 불안정한 말씀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주시장이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은 예전에 음식점에 가서만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지금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와 그다음에 전기차라는 카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적주 위주로 해서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분 좋게 매매 가능한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기재부에서도 이 바이든 정책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뭐 이미 도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관련해서 또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오고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업종 키워드로 한번 가볼게요. 산업 키워드는 전문가님 어떤 걸로 선정해 오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샤플리가 있고 그레주얼리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단기 충격을 만드는 거고요. 그레주얼리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물가 상승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재료값 상승, 매출액 영업이익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샤플리가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건데 이 물가와 연동되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사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빵주라든지 제조업 리스크 관련된 이슈들이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매도로 인해서 모든 제약 바이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보기엔 좀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 제약 바이오가 단순히 코로나 이슈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암이라든지 면역제 이런 쪽에 두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 치료제만 이슈를 받다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암학회 인터넷 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학술회의 같은 부분들이 두각을 거의 못 받았는데 다시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제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골치료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요즘에는 젊은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연골이 약해지게 되고 연골치료제, 그 다음에 보톡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뭐 항암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안 갔던 종목 중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연골치료제 관련해가지고는 네이처셀, 그러니까 줄기세포치료제입니다. 줄기세포치료제 관련해서는 네이처셀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신바이오, 바이오텍스텍, 냉장고죠. 일신바이오나 바이오텍스텍 등 이제 CMO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 그런 종목들. 즉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의 방향은 딱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개발도 좋지만 처음에는 제약 바이오의 CEO, CMO죠. CMO, CEO가 정정하겠습니다. CMO, 제조를 넣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바이오 시밀러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의료기기를 갖고 오나 요게 섹터에서 보셔야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